비타민C 드시는 것이 상당 부분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mg 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최소 용량으로 말한 6000mg.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 스타시죠?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비타민 C의 선군자 아시죠? 우리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성 원장님 나오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암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모셨는데요. 박사님 요즘에 바나마기 웰니스 클리닉에서 또 진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쪽에서도 이제 암 관련 진료를 좀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암 환자가 예.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박사님 원래 전공이 예. 종양 면역학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비타민C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또는 뭐 비타민C를 암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는 수준의 어떤 네. 비타민C 혈중 농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했을 때 혈중 농도하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결국 저희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면역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알다시피 면역이라는 게 암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아무래도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사님과 같은 전문적인 그런 분들과의 치료가 네. 좀 필요할 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암세포를 비타민C로 죽일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우리 네. 비타민C 네. 선구자이신 우리 박사님의 네.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비타민C를 가지고 네. 제가 맨 처음에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저는 맨 처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몸이 변화되면서 이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비타민C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 걸 봤더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대학 교수고 네. 내가 학자니까 네. 이젠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는 건 나는 확신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는 그 증거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제가 80년대 말 90년 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실험에 임한 게 비타민C가 과연 암과의 관계가 어떤가 네. 하는 것을 거의 정말 논문이 그게 또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데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죽이느냐. 네. 그다음에 우리 저 반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먹는 비타민C하고 네. 그 다음에 주사 맞는 비타민C는 어떤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이 네. 암을 죽이는 건가 아니더라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네. 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비타민C는 참 특이하잖아요. 네. 저는 의사로서 먹는 물질이 이렇게 비타민C처럼 특이하게 흡수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혈중에 네. 300 마이크로 몰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50g 먹고 얼마 먹어도 올라갔다 금방 바로 300 마이크로 몰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사는 네. 집어넣는 양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쫙쫙쫙 올라가죠. 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혈관으로 직접 주니까. 그렇죠. 네. 원래 먹는 게 흡수된다는 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0g을 먹었을 때 몇 g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니까 맞아요. 10g을 네. 넣어주면 10g이 네. 다 혈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그 10g, 100g 막 그렇게 주사를 하잖아요 지금 네.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러면 그 올라간 농도 고농도의 비타민C와 좀 저농도의 비타민C가 우리 몸 캔서와 다르죠. 관련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논문을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네,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세계적인 논문에다가 여러 편을 발표를 했고 특히 고농도의 비타민C는 직접 캔서세를 직접 죽이는 메커니즘을 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2000년, 5-6년 그때 거의 확정적으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2010년 정도에는 완전하게 정설이
된 거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타민C 고농도로 주사를 맞는 요법을 암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기트를 만드시고 논문을 쓰시는 게 우리 이황재 박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거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마크 랩인 것 같은 아주 그분도 유명한 의사 선생인데 네. NIH의 연구원으로 비타민C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같이 저랑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고농도의 비타민C는 캔서셀을 직접 죽입니다. 그러면 캔서셀만 죽이느냐, 정상세포는 안 죽이느냐,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네요. 예. 항암제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암제도 물론 요즘은 네. 이제 그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네. 구분해서, 예, 구분해서 네. 하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죽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왜냐면 항암 메커니즘이 사실은 정상 메커니즘이 조금 강화된 거기 때문에 정상, 그래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C는 없어요, 그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먹는 저농도 일단 네, 어떠냐라는 네. 궁금해하시는데 네, 네, 네. 저농도는요 암을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반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면역 기능을 일반적으로 올린다는 말이 그건 그 뭐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암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뭐냐 할 때 사실은 암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네.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면역 세포가 다 암세포가 생기고 죽이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게 그 면역세포들을 피합니다. 맞아요. 그 면역회피라고 그래요. 네, 네, 네. 면역회피 기전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거의 모든 기전에 비타민C가 관여를 해요. 아. 그래서 그 면역회피 기전을 비타민C가 특정한 제가 기전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를 굉장히 좋은 캔서 잡지에다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회피 기전을 비타민C가 파괴를 해요. 물론 한 다섯 가지 있는 면역 회피 기전을 모두 다 파괴하는 건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다 그걸 억제를 해서 그걸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냥 완벽하게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 드시는 것이 상당 부분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완전하게 암에 대해서. 예, 완전 그렇죠. 전반적인 암에 대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네, 박사님 그 책에 의하면은 뭐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암 특정한 같은 기전이 경우는 있잖아요. 네, 위암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을 억제암으로 하는 그렇죠. 거지만 네, 제가 네. 얘기하는 거는 모든 암에 대해서 네. 모든 암 세포가 우리 면역 세포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변장하거나 해 가지고 면역 세포를 피하는 기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기전을 부셔야 되거든. 그렇죠. 그 기전을 부셔야 되는데 비타민C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비타민C.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mg 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최소 용량으로 말한 6000mg. 그러니까 2000, 2000.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네.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 드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6시간 만에 완전히 떨어지니까. 농도가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리는 네. 거죠.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4번 먹으면 좋은데 그렇죠. 불편하니까 3번 예,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환자들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거의 저도 비타민C 전도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가슴 수술하신 분들 예. 아니면은 뭐 주름 수술하신 분들 네. 사실은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비타민C를 제가 권하고 네. 회복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얼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 비타민C 많이 먹는데요? 대부분 다 하루에 1g 드세요. 그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죠? 그렇죠. 네. 딱 한 번 드시는 거죠. 네. 대부분 부족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중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도 꼭 먹어야 되겠다 생각도 하실 거고 네. 또 암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더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 다음에는 네. 더 중요한 이야기 네. 꼭 또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